이번 에피소드에서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이죠. 클릭하면은 이 페이지가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중에서 밑에 쭉 보면은 크리에이트 리드 스트림과 크리에이트 라이트 스트림 있죠. 요두 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리드 스트림에 패스가 있고 그리고 옵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것은 Returns a new read stream object를 return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read stream은 stream이 있어요. 보면 왼쪽에 보면 stream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return하는 것이 요 stream object를 return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read stream 종류가 writable stream과 read stream이 있는데 이 stream이 뭔지부터 개괄적으로 보죠. 보면 stream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았어. 그죠?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read라고 얘기합니다. 쭉 받아오다가 일정 정도가 차게 되면은 버퍼라 그래요. 통이 버퍼입니다. 버퍼에 데이터가 차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또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이제 라이트 쓴다 그래서 라이터블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블 스트림, 라이터블 스트림 읽어서 어느 정도 차면은 라이트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데이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걸 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adable stream이 이렇게 이거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홍색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이 통이 internal buffer 통이에요. 데이터를 담는 통입니다. 또 데이터 통에 통을 담으면서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스위치가 on off 하면서 이제 writable stream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writable stream이 데이터를 어딘가에다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readable stream은 데이터를 읽는 것, writable stream은 데이터를 쓰는 것두 개를 서로 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 녀석들을 각각의 역할을 줌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파일 시스템을 가져와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블 혹은 라이터블 스트림을 먼저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스트림으로 하죠. streams.js 여기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뭘 가져오는 거예요. 뭘 가져오느냐니까 HTTP const HTTP equal require 해서 HTTP. HTTP 모듈을 통해서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웹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쓸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빼놓을게요. 그리고 const 필요한 거는 fs가 꼭 필요합니다. require fs 파일 시스템이죠, 그죠? 파일 시스템 가져와서 파일 시스템 보시면은 필요한 것이 fs 보면은 밑에 create read stream, create write stream 두 개가 있죠. 이두 개를 통해서 readable stream과 writable strea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readable 뭐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만든 fs를 통해서 create read stream 그리고 오브젝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보시면은 패스가 있죠. 패스하고 옵션 둘다 패스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올 읽어올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텍스트가 뭐가 있나요? 메시지 텍스트가 있네요. 메시지 여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Jupiter. Now I'm testing stream readable reader and write 이렇게 쭉 적어놓겠죠. 요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stream.js 가져오는 것이 위치가 어디 있죠? message.text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writable stream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적겠습니다. const writable 그래서 fs 이번에 또 create인데 이번에 write stream 그래서 write stream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new message로 할게요. m이 message.text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파일에서 지금 read stream 하면은 얘가 return하는 것이 read stream 오브젝트를 return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write stream 같은 경우에는 write stream 오브젝트를 return합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하니까
밑에 쭉 내려보시면 스트림 있죠. 이거예요. 여기 보면 라이터블 스트림 있고 스트림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밑에 리드 스트림 있죠. 그죠? 요 리드 스트림. 요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리턴 되는 것이 좀 전에 봤던 리더블 오브젝트와 라이터블 오브젝트를 리턴해서 여기다 담게 되는 거죠. 요 녀석이 만들어서 여기다 담고 요 녀석이 만들어서 여기다 담습니다. 둘 다 각각의 기능은 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로 할까요? 리더블 스트림. 스트림 이게 on. r이 소문자가 돼야 되겠죠. on은 이제 데이터가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올 때. 그리고 요 녀석이 뭐로 돼 있죠? 일단 리드 스트림 보시면은 스트림의 아규먼트가 on에서는 아규먼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 없죠. 왜냐니까 이건 상속비입니다. 상속이니까 지금 이 on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오브젝트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벤트 오브젝트는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on이라고 하는 펑션이 지금 보면은 여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상위 계층 슈퍼 클래스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슈퍼 클래스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콜백이 있습니다. 콜백은 펑션이죠. 펑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받는데 그냥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로그부터 하죠. 로그에서 리드 스트림 리더블 스트림 is working 돌아오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 만들었던 라이터블 있잖아요. 라이터블 스트림에 라이트를 호출합니다. 라이트를 호출해서 작성하는 거죠. 또 방금 점을 콩 찍으면 나타나잖아요. 점을 콩 찍으면 이런 몇 가지 쭉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냐니까 여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이터블 스트림에 보면은 여기 라이터블 스트림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쭉 이벤트가 있고 라이터블 뭐 그 중에서 쭉 라이터블의 라이트가 있죠. 라이터블의 라이트. 지금 우리가 불러 쓰고 있는 것이 요금 이겁니다. 그래서 라이터블의 라이트. 요거에 요걸 불러 쓰는 겁니다. 그냥 라이트 하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를 적으라. 이 데이터를 적는데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위치를 아니죠. 그냥 위치를 지정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소변은 얘는 여기 규정돼 있는 지정된 위치에다가 이 데이터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걸 수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십니까? 한번 수정해 보죠. 여러분들 예상대로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node streams 하면은 왼쪽을 보십시오. 하나 딱 만들어졌죠. new message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읽혀 들어와서 여기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달 안 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read stream is not defined. 뭔가가 잘못되었네요. 봅시다. read stream이 그렇죠. 리더 스트림이 아니라 리더블이죠. 리더블 해서 다시 클리어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자 이렇게 이번에는 리더블 스트림 is working 제대로 동작하고 있고 new message text에도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방금 에러가 떴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데이터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New Message라는 텍스트는 딱 만들어졌었잖아요.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에러 뜨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미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뜨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놓은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스트림의 기본적으로 리드 라이트 어딘가부터 어딘가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HTTP 없이 그냥 내 자체의 파일 시스템 여기 왼쪽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다른 파일에 넘기는 걸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것을 웹에서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HTTP가 됩니다. 웹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 컴퓨터에다 저장을 하거나 혹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웹 서버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